막바지 추위가 조금씩 물러날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 바람이 다소 불긴 했지만 낮 동안 따뜻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2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 8도까지 오르는 등 미리 찾아온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남쪽으로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가 되겠고 한낮에 서울 7도, 강릉 11도, 전주 안동 9도 등 오늘을 2,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모레도 청명한 하늘 아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에서 낮 동안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많겠습니다. 다만 3일절인 수요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